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는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도 지났고 증시도 반등했으니까 앞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만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0.2%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 상승으로 어제는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크게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2400을 기가 막히게 지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오늘의 체감지수는 꽤나 괜찮을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60일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일단 이번 주는 눈치 보기가 나오겠죠.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CPI가 발표가 나올 텐데 거기서 우호적인 이야기가 꼭 나와서 다시 또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매동은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였습니다.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 연기금 소량 매도.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 무엇을 샀는가? 늘 사던 친구 계속 사고 있죠. LG엔솔, 하나솔루션, 삼성중공업,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때문에 조금 불안한 흐름이 많았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가스를 폐쇄해서 유럽에서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하지만 어제 휘장이었던 미국 선물이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봉합을 한 게 아닌가, 오늘 저녁에는 유럽 증시가 좀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환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1373.5원, 이러다가 1400원 진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네요. 니케이 보합 상해종합 1.2% 상승, 항셍 0.2% 하락. 그리고 최근 6일 동안 하락한 미국 증시, 이때까지는 맨날 상승하다가 장만 열리면 고꾸라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과연 오늘은 상승할 수 있을지. 일단 나스닥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좀 좋지 않네요. 외국인의 3천억대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 둘 다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틀 뒤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틀간 예측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큰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이브, 삼성 SDI, LG노텍,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SK텔레콤, 카카오, 네이버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코퍼스, 성일하이텍,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케미칼, 기아, 현대차, LG화학,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하나솔루션, LG엔솔,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한국항공우주, 포스코홀딩스, 선익시스템, 삼성중공업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주요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유럽 피복과 학회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임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애플 아이폰 14가 공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입니다. 22 유럽 기준 금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0.75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IPF 첫 강요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여행,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저 여행 관련주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노랑풍선 4% 상승, 하나투어 7% 상승. 코로나 입국 전 검사 폐지 소식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행 건수가 2주 전에 비해서 413%나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며, 과연 120일선을 뚫고 한 번 더 리오프닝주가 달릴 수 있을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계속 올라갑니다. 태조 이방원에서 태를 막고 있으며, 이 정도면 진짜 주도주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에너지솔루션 7% 상승, 하나솔루션 7% 상승.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또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 공급 제한 연장으로 유럽 태양광에서 설치 수요가 급증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S에너지 7% 상승, 신성 ENG 7% 상승. 그리고 풍력 관련주 좋았습니다. 풍력 고정 가격 입찰제를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에 CS베어링 5.6% 상승, CS윈드 3% 상승. 천연가스가 좋았습니다. 러시아 가스프롬 천연가스 공급 철을 아시아로 확대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프롬도 유럽에 안 보내면 어떻게든 다른 데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화성밸브 10% 급등, DK락 6% 상승.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러시아랑 1대1로 바로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받는 거, 그것도 지금 보니까 조금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가 러시아한테 천연가스를 받으려면은, 야 이게...
북한을 거쳐서 받아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인 S퓨얼셀 4% 상승, 효성중공업 4% 상승, 주유소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5G 관련주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카카오 5G 시장 진출, 그리고 삼성도 초읽기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HFR 5% 상승, RFHIC 4% 상승, 솔리드 4% 상승, 이노와이러시스 4% 상승, 전부 다 슬금슬금 올라와서 121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카카오 엔터, 넵튠, 컬리버스와 메타버스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넵튠 13% 상승, 선익 시스템 16% 상승, 그리고 메타, 퀄컴, XR 협력 강화 소식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프렉스 22% 상승, 맥스트 5% 상승, 이렇게 메타버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이번 달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IPO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상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이 포르쉐를 상장이고 그리고 그 기업 가치가 100조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그렇다면 바이든 관련주도 있었던 우리나라 이 관련주 안 찾을 수 없겠죠. 코리아 FT 상한가 도착, 3기 25% 상승, 세아메카닉스 20% 상승, 성호전자 7% 상승, 그리고 의료 관련주 FNF 7%나 상승합니다. 견고한 브랜드력 및 상장성 감안할 시 저평가라는 분석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 나노 CMS 상한가 도착,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IT 플랫폼인 카페24 11% 상승합니다. 틱톡 마케팅을 지원하는 채널을 런칭했다고 합니다. LS 일렉트릭 7% 상승,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타이어 관련주인 넥센 타이어 7% 상승, 글로벌 정보 보안 인증 TISAX 이거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T-SAX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는 자동차 제조사들마다 보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보안 평가 기준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가 만든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과를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인 오스템 임플란트 지속적으로 급등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최근 기타 법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강성부 펀드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는 실적 자체도 좋아서 저런 게 아니었어도 결국은 올라가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덴티움 4% 상승, 레이 6% 상승. 마지막으로 하이브 오늘은 4%나 하락합니다. BTS 병역 특례 여론조사에서 54.1%가 반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